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조작은 아 진짜요? 조작은 되게 간단해요. 왼쪽으로 가는 거랑 엔터키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공겜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9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. 2021년에 나왔던 게임이고요. 그 전에도 계속 시리즈가 나왔고 통합본이 이제 2021년에 나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학생이 이제 그 지금 제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. 쭉 가고 쭉 하고 가고 있고요. 동생이 됐을 아하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안 움직이면 안 가고 움직이면 갑니다. 무조건 왼쪽이랑 엔터키만 있으면 돼요. 엄청나게 간단하죠. 이게 왜 공게임이라고 불리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여기 보면은 오 지금 고스트를 보고 사라진 시청자분들이 계세요. 네 시청자분이 방금 같이 여기 계셨죠. 네 아, 이런 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가는 게 끝입니다. 이제 똑같은 화면이 다음날 똑같은 장소로 또 걸어갈 겁니다. 간단해요. 근데 이제 달라진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. 뭐가 달라졌는지 왜 이렇게 노곤하지? 오 이제 오토바이도 지나가죠. 감기에 걸렸나? 자 일단은 비친 게 일단은 맞고요. 아 안녕하세요 비또 캐코시타이님 고 안녕하세요. 야구는 솔직히 나 이거 때문에 솜채이님 정확하게 맞죠. 맞아 나 솔직히 너무 비슷해가지고 봐봐 이번에 이제 더 튀어나왔잖아. 지금 그 귀신이 들어갔을 때 또 오늘 이 9개 시리즈 다 해볼 겁니다. 네 방금 보셨죠? 오 잠깐만 깜짝 놀랐어. 한 번 더 나올지 몰랐어. 9개의 버전이 있습니다. 9개의 버전 오늘 다 할 거예요. 중간에 고양이도 있어요. 고양이도 아니 그건 아니에요. 난 귀신 별로 안 좋아해요. 하여튼 왼쪽하고 엔터키만 누르면 되는 아주 초간단한 게임입니다. 네. 공게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번에 여성분이 이제 지나가죠. 안녕 헌팅해 빨리 번호를 물어보라고 번호를 물어봐. 아 예 고 안녕하세요. 네 야 번호를 물어봤어야지. 번호를 물어봐 번호. 하늘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같지? 자 오! 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. 깜짝 놀랐네. 자 이 이건 예상 못했어.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거 없죠? 지금 철창 없죠? 네 어라? 어제랑 다르니까 이제 얘가 쳐다보는 거죠. 이상하네. 오늘은 고스라리와 함께 왼쪽과 엔터를 누르면서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하네.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 갑툭튀 하겠어. 가자 넥스로 가죠. 다음날 공게 별로 무섭지 않죠 여러분. 네 공게임인데 공게임이 아니야. 그리고 고스네가 제일 좋아하는 퍼즐 요소가 없어. 네 아주 좋은 요소입니다. 네 조용히 하세요. 와이님 제가 왜 퇴근을 아침 8시 합니까? 그게 제일 공포야. 이 공게임이에요. 공게임 이제 처음보다 이제 약간 좀 이제 귀신이 나오고 그러는 그거 같은데. 오! 안 돼! 그러지 마! 붙지 마! 안 돼! 붙지 마! 붙
붙지 말라고. 아 이거 뗄 수 없나? 귀신이 붙어가지고 더 무거운 거였네. 아 이 사람들이 공겜을 가져왔는데 공포를 만들고 있어. 리얼 공포를 만들고 있어.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. 어머나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. 아! 튀어나올 줄 몰랐다. 튀어나올 줄 몰랐다. 뭐야 왜 다음날이고 왜 또 다음날인데. 뭐야 왜 이제 대놓고. 뭐야 왜 표정이 이상해. 표정이 이상해. 표정이 이상해. 어야 그러지마. 또 갑툭 태하는 거 아니겠지? 그러지마라. 이제 안 무섭다. 이제 안 무섭다. 제 퇴근길이 이렇습니다. 모든 게 깨진 것 같아요. 아 이 애가 왜 이렇게 무섭게 나오니. 방금 뒤에 보셨어요? 나 뭐 뒤에 거 못 봤어. 죽는 건가? 뭔데? 철창에서 뭐? 와, 이 잠깐만. 자, 게임이 금방 끝나요. 잠깐만. 이게 더 공포인데? 나 이거 9개 시리즈 10,000원쯤 샀다고. 잠깐 기다려. 잠깐만. 너무 짧은데? 아직 남았어. 알겠어요. 네.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8개 시리즈가 더 남아있어요. 더 있는지 한번 보고. 오 깜짝이야 놀랬네. 아직 8개나 더 남았어요 저에게는. 아임시안. 자기 이름이 시안이라는.